승결이 뒤에 이후에서 뭐 배웠나요? 날씨가 어떠니까 뭐를 입으라고. 날씨가 어떤지 묻고 날씨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날씨니까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창합니까? It is sunny. Sunny 어떻게 써요? S-U-N-N-E-O. 아, Y요.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이렇게 써야죠. Sunny는 이게 아니죠. 네. 오케이, 그리고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 없다고 그랬습니까?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라고 했죠. 네. 오케이, Sunny의 뜻은? 화창한. 화창한이란 어떤 시죠? 오케이, 이제 Sunny. 화창하다는 뭐예요? It is sunny. It is sunny. 화창하지 않다는? It's not sunny. It's not sunn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물었는데, 화창하지 않단 말이 나오네요? No, it isn't. It's cloudy. Isn't. 그 다음에, it's cloudy. 어떻게 쓰죠? C-L-O-U-D-Y요. 어,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Sunny. No, it isn't sunny. 아까 전에 it isn't sunny 어디서 봤네요. 화창하지 않다란 말. It's not sunny 또는 it isn't sunny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대화. 오케이, 비 오는 중인가요?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어떻게 쓰죠? R-A-I-N-I-N-G. Rain은 무슨 뜻이죠? 비 오는 중이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비 오는 중이다? 비 오는 중이다는 이게 비 오는 중이다겠죠? 비 온다? 거기에 비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비란 뜻이나 또는 비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비오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죠? 비오하다시요. 모든 하다시에 뭐 붙이면? 어떤 아니 비동사. 네? ing. 모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 비오는 중입니다. 비오는 중인. 무슨 시로 바뀐다? 어떤 시? 어떤 시로 바뀌니까 be 동사랑 같이 쓰면 It is raining은 무슨 뜻이에요? It is raining. 비 오는 중인. 이게 비 오는 중이 비 오는 중이다.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지금? be 동사요. 합치면 무슨 뜻이 돼요? 어떻다. 비 오는 중이다가 됐죠. 뭐 어디 아픕니까 오늘? 머리가 조금 아파요. 머리가 좀 아프다. 그래 보이네요. 오케이. 비오 모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다란 말이 뭐뭐 하는 중인 이런 어떤 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be 동사랑 같이 쓰면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니라는 말을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Is it rain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맞아. 비옷 입는 게 좋겠어.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Coat 어떻게 써요? C-O-A-T요. 오케이. 이게 O를 마치 이렇게 쓴 것처럼 보입니다. 시험지. C-C-A-T라고 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쓰세요. 네. Put on your raincoat. Put o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입다. 입 뭐뭐를 입다. 그러면 put은 무슨 시예요? Put. 어떤 시? 하다시? 당연히 하다시죠. 푸돈이 뭐뭐를 입다라며. 네. 그러면 풋은 당연히 무슨 시겠어요? 하다시. 하다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한 문장인데 어떤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하면?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뭐뭐 하세요, 뭐뭐 하거라라고 시킬 때 쓰는 문장입니다. 네.
거 어디 본 적 있어요? 뭐 안 드세요가 뭐였어요?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Sit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 앉다. 일어서세요. Stand up, please. Stand. 서다라는 하다시죠. 그런 네. 거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 전에 배운 적 있습니다. 뭐뭐 네. 해주십시오. 뭐뭐 하거라 라고 부탁하거나 시키는 말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어떤 시? 오케이.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한다. 머리가 아프게 틀림없군요. 오케이.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뒤에 생겨진 말? Raining. Yes, it is raining. It is raining은 무슨 뜻이에요? 비 오는 중... 아니다. 응? 비 오다. 오케이, 다시 또 설명해야 돼, 이거는. 그렇지. 비 오다? 알았어요. 비 오다. 비오다 rain. 그럼 얘가 무슨 뜻이 됐어? 이 뜻이 되고 싶다. 그러면 뭐? raining. 그러면 비 오는 중이다는 비 raining.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m 또는 is 또는 are. am is are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 그러면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t is. 그러니까 비 오는 중이다 라는 얘기가 it is raining이 됐고 묻고 싶으니까 비 오는 중이니 하고 싶으니까 비 오는 중이니? Is it raining? Is it raining? 비 오는 중이 아니다. It is not raining. It is not raining. It's not raining. It isn't raining. Hey. 그 다음에 춥니? Is it cold? Is it cold? 또 물음표 없고요. Is it cold? 그랬더니 그래 모자 써라. Yes, it is. Put on your hat. put on your hat. 추우니까 모자 쓰라는 얘기죠. Yes, it is. 뒤에 생각된 말? Cold. Yes, it is cold. 추우니까 put on your hat 해라. 다음 시험지에 나오지 않은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도리도 보이네요. 목도리? Muffler. Muffler 어떻게 쓰죠? Muffler. 그렇죠. 그러면 목도리 하세요. Put on your put on muffler. 목도리 하세요. Put on your muffler. Put on your muffler 하면 되겠죠. 열 재봤어요? 네. 몇 도 나왔어요? 35.8이요. 열이 나는 건 아닌데 머리가 두툼하군요. 얼른 나으시기 바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